최근 고창군이 시민공원에 조경수 수십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도 하천 둔치에서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했는데요. 이딴 벌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했을까요? 김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근처의 한 시민공원. 여기저기 잘린 나무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이 베어낸 잣나무는 모두 80그루가 넘습니다. 평소 공원을 자주 이용하던 주민은 어리둥절합니다. 전에는 못 놓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싫다고 그래. 돈을 내는지 줄인다고. 불안해도 좋은데. 고창군은 벌목을 시행하기 전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나무가 40년,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공청회를 한 번에 가지고 마무리 짓다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창군은 1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송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쳐 잣나무 대신에 편백나무를 새로 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공원 조성 초기에 좁은 공간에 그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놓은 거라 그런데 나무는 많이 컸는데 커지다 보니까 이제 뿌리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가 천변의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근데 나무를 자르는 만약에 벌목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예요. 수십 년을 함께한 나무들이 충분한 예고나 설명 없이 무더기로 베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